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멋져요? 오,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좋아요?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좋아야 다육이가 건강해요. 그 흙을 팡팡 선물로 쏩니다. 오늘 별이 다육이 준비한 화분 영상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화요일이잖아요. 제가 어제 월요일 날, 맞아요. 제천 갔다 오느라고 밤에 영상을 못해가지고 낮에 영상을 찍습니다. 자, 아침 일찍 와서. 자, 선물 팡팡해. 자, 오늘은 사실은 쑥쑥이 준비하려 했으나, 쑥쑥이는 추가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분 구매하시거나 혹은 화분이 아니어도. 자, 10가지 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가적으로 질석과 살균, 살충이 들어가고, 폭토하기 직전에 칼슘제를 넣으세요. 혹은 창을 심을 때 넣으세요. 가장 다육이에 필요한 아이들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드리게 됐냐면, 저희 회사 앞에 10만 원, 20만 원, 다육이 쫙 사고, 후분 사고, 화분. 어머, 세상에. 흙 하나도 안 주고 돈 내라고, 땡!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화분 구매 시 조금만 사면 몇만 원은 저도 알아요. 자, 5만 원 이상 쑥쑥이 하나, 8만 원 이상 쑥쑥이 창흙 칼슘. 합이 8만 원 하시면 14,000원이면 20% 정도 안 되죠? 조금 2,000원 빠진 20%입니다. 이렇게 드리게 된 게, 물론 돈, 뭐, 이다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육이를 잘 키우세요라는 뜻이에요. 얘가 러블리 로즈인데, 러블리 로즈가 이 아이는 저한테 온지 겨울 두번난 아이고요. 요 아이는 요 근간에 온 아이예요. 아마도 수분 빠지겠죠. 그리고 미니벨 크면 화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맞아요. 이쁘죠? 아유, 화이트 그린이.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분을 소개하는데, 어머, 선물만 2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화분. 아, 필요 없으면 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14 곱하기 10, 26,000원. 각기 26,000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14. 여기서 여기. 키가 10이라는 뜻입니다. 오, 키는 같죠? 키는 같네. 자, 한 번만 내려봐요. 키는 같으나. 자, 키는 같으나. 오, 정리하기 딱 좋네. 키는 같으나. 위에가 다르다는 거죠. 자, 하나에 26,000원. 네, 하나에 26,000원입니다. 짠! 하나에 26,000원. 두개 하시면 52,000원. 뭐, 섞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봐요. 이쁘잖아. 어유, 잘잘잘 큐티 나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 그래요. 아유, 화분도 이쁜데 다육이가 이쁘네. 다육이 통통한 거 보세요. 어유, 세상. 흙 좋아요. 자, 흙 자랑, 화분 자랑, 다육이 자랑. 아유, 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내 새끼들이요? 아유. 밴드방에 오셔서 마구마구 사진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26,000원. 짠짠.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니까 얘보다 조금 크죠? 얘보다는 작죠? 얘는 14잖아요? 크기 비교합니다. 크기 비교. 자, 얘는 9. 지름. 얘는 12. 얘는 10. 다 틀리죠? 각기 두 개 하셔도 됩니다. 자, 얘도 키, 얘는 키가 조금 작죠? 12, 16. 10 갖고.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해서 다 각기 26,000원, 작은 사이즈만 12,000원.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공방. 어머, 세상에. 제가 지난번에, 맞아요. 여기 이 칼라. 지금 얘는 맞아요. 맞아요. 어유, 세상에. 이 칼라 새로 제가 을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잘 나왔죠. 이 요유 공방은 칼라? 기본은 다그 작가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쉐입이나 색상은 제가 조금 더제 스타일로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스타일 중에 하나가 얘예요. 항아리 형태이고 색상.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조금씩, 그 개성이 어디에서 볼수 없는 그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000원이 같으나, 세 개. 자, 이렇게 25,000원. 어우, 좋아요. 짠짠짠짠. 11 곱하기 13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굽다리는 따로, 일체형처럼 보이나 굽다리가 제법 있죠? 배수 좋습니다.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 얘요? 얘요? 얘. 오, 예, 맞아요. 예. 이 색깔.
약간 그 쑥색이라고 하나요? 국방색이라고 하나요? 12 곱하기 12, 25,000원. 쩐, 쩐, 쩐. 배수구멍 괜찮죠? 굽다리 괜찮죠? 바람 잘 통하겠죠? 얘는 V라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얘는 같은, 오, 이거 이뻐요. 국방색. 그러나 나는 밝은 게 이쁘다, 이러면. 이12 곱하기 12, 25,000원. 가격은 세 개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보라색이어도 옷이 여러 개거든요. 왠지 다내거 같죠? 얘도 그림과 쉐입이 조금씩 달라도 다한 공방에서 나온 아이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은 2개월 됐다, 3년 됐다, 1년 됐다, 6년 됐다, 3년만 지나시면 아실 테지만, 아니면 처음부터 아시는 분도 있죠. 자, 그런데, 왜냐면 화분을 계속 이거 두개, 저거 두개, 저거 두개 하시면, 아무리 정리해도 왠지 정리가 덜된 듯한 느낌이 됩니다. 아유, 잠잘 자고 나니까 밤, 아직까지. 아예요, 아예요, 안 풀렸다는 뜻이죠. 저희 밤에만 일하다가 낮에 일하는 게좀 익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이동해서 한 2시부터 일을 하죠. 자, 됐죠? 그러면 자, 다시. 아유, 저, 어울려요? 흑장미, 블랙 사바스, 그다음에 러블리 로즈. 보셨어요? 바로 전 영상? 어우, 세상에, 살몬? 그 유명한 마디바, 홍포도. 또, 여기 하나 더 있죠? 예, 미니벨큼. 아우, 저기, 키핑장 언니가 자꾸 이거 선물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여긴 개화동 하우스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위에 사이즈, 18 곱하기 16. 맞습니다. 쩐쩐쩐쩐쩐. 이쁘죠? 그리고 나는 좀 더, 그라데이션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얘는 항아리 스타일, 얘는 일자 스타일. V라인이죠? 밥공기 스타일, V라인, 혹은 나는 항아리 스타일. 이렇게 다르죠? 같은 색상이어도, 이미지가 다르죠? 그래서, 이 공방 거다라고는 풍기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 같으네, 같으네, 같으네. 이렇게. 나는 밝은 게 좋아. 그럼 글라데이션. 아니야, 나는 단색. 이렇게가 좋아. 이렇게 주문하셔도 되고. 아유, 45,000원짜리. 맞아요. 컬러별로 주세요. 혹은 V라인. 혹은 45,000원짜리. 어떻게요? 항아리로 아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왠지 맞춘 듯한 느낌이 들고. 자, 이게 다 45,000원이에요. 어우, 안 보였어요? 아유, 이거 창 심고. 쟤 이쁘죠? 아유, 쟤. 아유, 통통. 자, 그 다음에 얘도. 다 국민이 창.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그 화이트 그린이 심었는데 너무 예뻐요. 예. 화이트 그린이는 노랑에 심어도, 그 다음에 그린에 심어도, 그린이라는 게 녹색이죠. 국방색. 빨강에 심어도,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45,000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조금 커졌죠? 요 아이가, 뒤에 있는 창두 개. 미니벨금 말고. 55,000원. 21 곱하기 16인데요. 제법 쓸만합니다. 이 정도면 큰 창? 키울 만한 창? 예, 맞습니다. 작아도 나는 키우겠다 그러면 분을 크게 가는 거고, 커도 나는 키우지 않겠다 그러면 분을 작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남다육 채널 보시면, 특히 컨텐츠를 따로 가지 않으나 구매하는 채널이거나 매장이죠. 혹은 화분을 보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항상 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팁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다육생활에 실패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할수 있습니다. 자, 55,000원인데, 자, 얘는 55,000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6만원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55,000원 딸랑 끝. 이렇게. 항아리 스타일, V라인 스타일. 맞죠? 항아리 스타일, V라인 스타일. 항아리 스타일, V라인 스타일. 자, 사이즈는 25 곱하기 16, 6만원. 24,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24, 25를 썼다는 거는 1cm, 2cm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예라고 해서 다 24땡, 24, 25, 덜어는 24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심어놓은 이미지, 얘는 예전 거랑 똑같은 건 없고, 지금 이렇게 항아리 스타일로 다 자리 잡혔어요. 이게 예전에 샘플이었죠. 저희가 샘플셋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항아리 스타일로 같이 통일감을 줘서 25,000원, 45,000원, 6만원을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유, 빛에서 보니 나 잘 키웠네.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리가 잡나? 이렇게 보니 더 이쁘네. 아유, 잡나?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큰 사이즈가 긴 사이즈, 롱분이죠. 아, 잘 나가. 여기가 17, 여기도 17, 키가 22. 약간 위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또 하나는 원형 스타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반한 게 이거예요. 두 개 이렇게 시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림이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에 또 하나. 얘도 그림이 하나는 위에 하나는 어우 참 이 공방분의 작가님은 생활식기 밥그릇 국공 국그릇을 오래 30년 정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맞아요. 다남다육을 만나 아니죠. 예전부터 그 다육이가 워낙 화분이 이제 핫하다 보니 이제 다육이 화분을 만들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고 제가 그냥 이어갈까요? 이어갈게요. 자, 여기 예요. 좋아요. 14 곱하기 23 똥똥똥똥똥 농분이죠. 예, 맞아요. 의외로 키핑장 가면 이 공방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14 곱하기 23, 3만원. 얘는 왜 싸? 작으니까. 13 곱하기 19, 15,000원. 작으니까, 작으니까 쌉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어우, 세상에. 이뻐요, 이뻐요. 그 다음에 얘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얘하고 얘더라고요. 자, 13 곱하기 14, 15,000원인데, 똑같이 15,000원 크기 차이. 맞죠? 예, 맞습니다. 4개 구매하시면 6만원, 6개 구매하시면 얼마예요? 9만원? 네. 그, 사은품이요? 별이 다육은 8만원 이상에, 8만원 이상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6개라고 써놔도, 아유, 나는 2개만. 혹은 아까 이거 2개 섞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15,000원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은 조금 커졌죠? 이렇게 크게 비교하면. 자, 그 다음에 16 곱하기 14, 2만원. 오, 좋아요? 끝내줘요? 그러면 하나만 해도 2개만 해도 얘 2개, 얘 2개 하면 얘는 3만원. 예를 들면 15,000원짜리 2개 하면 3만원이죠? 그리고 얘 2개 하면 4만원이에요. 그러면 7만원이에요. 아유, 아쉽네. 그럼 얘를 3개 사면 되지 뭐. 그죠? 혹은 얘를 3개 사던가. 자, 이렇게 해서 이 공방은 맞아요. 혹시 키핑 이제 다육이 매장만 가지 마시고요. 혹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우, 나 키핑 좀 알아본다. 구경할 수 있냐라고 해서 매대를 가. 그렇게 하면은 키핑 회원의 자리를 갈 수가 있고 그냥 구경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매니아 키핑 다인 매대는 못 가게 하죠. 예, 아유, 예,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가도 있고 CCTV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이제 주인으로서는 따라다니기도 부담스럽고 안 따라다니기는 그렇고 하니까 못 가게 하죠. 그런데 키핑 매대를 좀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다 구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20 곱하기 18, 35,000원. 구경하세요. 아유, 세상에, 구경 돈 안, 돈 안 들어. 네네네. 35,000원 제가 오늘도 지금 둘 챙겼는데, 어떻게요? 화이트 그린이 심으려고 혹은 창? 에이, 국민다육이 조금 중간 대품 이상. 아유,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아, 지난번에 안 했나요? 14 곱하기 12, 12,000원.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했어? 가격 좋아. 자, 그 다음에 17 곱하기 14, 16,000원. 쩐쩐쩐쩐쩐. 크기 비교 이렇게 합니다. 12,000원과 16,000원. 가격 저렴해서 좋아요. 예. 얘는 다섯 개 사시면 8만원이에요. 예. 어유, 계산도 잘했네. 그 다음에 얘는, 예, 맞아요. 다섯 개 사시면 6만원. 예, 그쵸? 12번 세트. 그 다음에 얘는 13번 세트인데 다섯 개 사시면 8만원. 예. 어유, 좋아요. 그 다음에 얘요. 오, 훌 커졌어요. 이렇게. 작은 거 갖다 놔볼게요. 12,000원. 12,000원, 16,000원, 2만원, 25,000원, 그 다음에 여기 4만원, 이렇게. 이 시리즈로만 해도 가격대가 이 정도만 해도 크기에 비해서 혹은 그
오뎅 하는 거에 비해서 좋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자, 19 곱하기 16, 25,000원. 짠짠짠. 어우, 좋아요. 끝내줍니다. 자, 25,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만원. 25 곱하기 24만원. 짠짠. 의외로 저희 그 별이다육 대표가 남자라서 그런가요? 이큰 사이즈가, 맞아요. 어우,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4 곱하기 19, 44,000원. 큰 사이즈가 잘 나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만원, 2만원, 아니, 2만원대보다. 자, 24 곱하기 19, 44,000원. 짠짠짠짠짠. 어우, 좋아요. 끝내줍니다. 배수구멍 확실해. 아이고, 이래서 안 깨졌어. 아유, 세상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가 다난다요. 그거 무겁게 들지 마. 이렇게 합니다. 왜요? 아유, 오래오래 건강하고 튼튼해야, 다난다육이 튼튼해야 자기가 오래오래 좋은 구경하지, 그죠? 구경하시고 버킷리스트에 내가 사려고 하는 품목이 얼만데 가격 비교하시고, 맞아요. 물론 가격이 비싸도 좋을 수도 있고, 저렴해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개성이세요. 내가 싸고 좋은 거 사겠다. 나는 돈 많이 주고 비싼데 좋은 거 사겠다. 그거는 각자 몫이죠? 자, 그 다음에 28 곱하기 26만원. 아유, 세상에. 시끄럽게. 아침. 28 곱하기 20. 아우, 제가 가장 많이 키핑장에 가면 있습니다. 오, 44,000원, 6만원. 얘는 4만원. 저죠? 가성비 좋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뒤로 쫙 돌아요. 이 공방 거 만원대부터 갑니다. 오, 같은 공방이에요. 이게 저희 많이 없어요. 아유, 낮에 보니까 아주 좋네. 낮에 보니까. 자, 요 공방, 아까 그 공방 거예요. 12 곱하기 11 만원이요? 짠짠짠. 사이즈 좋아요.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만원. 1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면 창도 아유, 안 심었어요. 제가 다음번에 꼭 심을게요. 창. 아유, 그러면 베란다에서는 크게 키우기보다 여기에다 오래오래 묵히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어우, 23 곱하기 15, 3만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언니 앞에, 어우, 좋아요. 요렇게 23 곱하기 15, 3만원인데 하나 필요할 수도 있고 두개살 수도 있고, 그죠? 두개 하면 6만원? 혹은 예를 들면 뭐, 예, 뭐, 한세개 정도 하시면 6만원? 7만원? 8만원. 에이, 자. 끝내주죠? 얘 색깔이 만약에 두개 이상, 세 개, 네개 하면 똑같은 게단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심. 아유, 이쁘네. 참나. 이거 지난 겨울에, 예,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맞아요. 우리 손녀딸 주려고 그랬는데 못 줬어요. 아, 깨지면 다칠까봐 여기 올 때만 구경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0번이라고 되어 있죠? 40번 구매하시면 됩니다. 3만원짜리. 그 베란다나 테라스에서 혹은 키핑장에서 쓰기 딱 좋은 40번. 자, 그 다음에 41번. 18 곱하기 14, 26,000원이요? 어머, 너무 멋있어요. 그쵸? 아유, 세상에. 야도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빈티지 4일도 있고. 아유, 멋있어라. 아유, 멋있어라. 그쵸? 자, 이렇게 있고. 가격 26,000원이면 조금 그런가요? 얘가 3만원인데. 자, 3만원, 26,000원. 그 다음에 26,000원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얘가 좋은 게 베란다에서, 맞아요. 자리는 작게 차지하면서 밭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유, 죄송. 자, 16 곱하기 16이 42번입니다. 26,000원. 얘는 41번입니다. 예, 26,000원. 또 하나 있어요. 사이즈 또 26,000원. 가장 많이 쓰죠. 2만원대 부담 없이 쓸수 있고. 요런 아까 3만원대 같은 쉐입이고 크기만 작죠? 네, 비교할게요. 네, 비교할게요. 3만원하고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길래. 자, 2만원. 어우, 괜찮죠? 자, 제가 이렇게 심어놓은 합식, 다육이, 창. 자, 이게 2만원대. 19 곱하기 13, 44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0번과 44번. 괜찮죠? 2만원, 3만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별이 다육이 준비한 화분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